지금까지 보셨던 암 환자분들 중에서 좀 기억나는 좀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 혹시 있으세요? 예, 참 안타까운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. 많고.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안타까웠던 게 제일 안타까운 것은 환자들이 정말 그 전체 와가지고 상담해서 제가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환자들이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. 진짜 안타까워요. 네. 그 사람들은. 그리고 스타트가 뭐 진짜 일기 없고 네. 보는데 성질도 나쁘진 않았는데 와, 왜 이렇게 됐을까? 그거는 뭐예요? 몰라서도 그렇고 관리를 잘못한 거거든요. 근데 환자가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알았다면 절대 이리 안 했겠죠. 네. 예. 근데 그렇다면 원인이 본인의 성격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생활하는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예? 또 아니면 진짜 너무 과신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말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 나빠져가고 왔을 때는 상당히 안타깝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. 보면은 제가 이제 경험한 환자들 중에서 아까 이타주의 이야기했잖아요. 너무 이타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, 그걸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서 한 사람들, 보면은 제가 우리 환자들 보면은 자기 몫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. 내 몫이 없는 사람들. 내가 열심히 벌고 했던 부분이 자기가 쓸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환자들 종종 있어요. 이런 환자들은 정말 좀 안타깝고 근데 그런 분들이 치료가 잘 안 돼요.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할 줄 모르니까 이 자식들이라든지 남한테 어떤 베풀기는 베풀어요.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만족을 하지만 자기 몸 어디에선가는 이게 스트레스란 말이에요.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은 항상 마지막에 가면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. 방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런데 그 부분을 이게 희생해 가면서 한 분들이 참 많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안타깝고 전에 뭐 여러 케이스가 있었어요. 자기 자식들한테 뭐 집안째씩 나눠줘야 되는 것이 내 것이 없고 생활비가 생활비 애들의 생활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생활비 애들 다 대줘야 되니까 내가 먹을 것도 없고 내가 입을 것도 없고 그런 내가 어떻게 내가 치료를 해야 나한테 쓸 치료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부분이 이미 자기 그런 생각 때문에 이미 져버린 거예요. 그런 사람들.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기가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암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뭐 돈을 특히 금전 문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뭐 한 1년 전에 뭐 돈을 빌려줬는데 떼었다. 못 받았다. 그래서 우리 환자한테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? 하면 내가 그 돈을 받아야 낫겠다. 이런 사람 누가 그러면 돈 떼먹은 사람이 나으라고 돈 주겠어요? 그럼 못 받으면 못 낫는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어때요? 그 돈을 못 받으면 못 낫는다. 뭐 그러면 이제 암에 졌다. 이것밖에 안 돼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하면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분들이고 근데 이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. 일단은 본인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진짜 몰라가지고 나빠졌다. 그러면 그 모르는 거 하나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이 망가지는 거잖아요. 참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.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. 아, 그 이제 원장님 뭐 책이나 이런 영상을 보고서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이 원장님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돈 문제 같은 거 말씀하셨으니까 아 나는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? 이런 고민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 분들한테는 좀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?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재력이 있으면은 뭐 있을 수 있는 거 뭐 다 할 수 있잖아요. 하지만은 재력이 없으면은 없으면은 방법이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.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비싼 치료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렴하면서도 효과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돈이 안 들면서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.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최선인가 그걸 찾으면 되거든요. 저 우리 환자들 오면은
어떤 치료를 해야 됩니다. 강요는 안 해요. 네.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다만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어떤 레벨이 있어서 이 레벨이 안 맞는다 뭐 그 밑에 것을 찾으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암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돈만 가지고 치료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.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. 네. 그래서 요즘에 암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. 많이 드는데 그래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.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의외의 돈이 안 들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. 저한테 오면은 그런 부분들 저는 상담을 해드려요. 그 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긍정적인 분들이 있고 되게 부정적인 분들이 있잖아요. 아까 뭐 낙관과 비관 말씀하셨듯이 그런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요.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에서 마지막은 뭐겠어요? 나는 낫고 안 낫고 차이라고 네, 봐요. 그쵸. 낫고 안 낫고. 네. 저는 긍정적인 사람들은 나와요.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잘 안 낫거든요. 그거는 이제 면역 스트레스하고 면역하고 네. 이런 관계로 인해서 오는데 긍정적인 것은 사실은 좀 보면은 이 본인이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타고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가족 간의 생활하면서 네.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긍정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네. 자식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. 그런데 또 부모들이 아주 긍정적이고 네. 그리고 이렇게 그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한 이런 경우는 자신들도 그걸 보고 하잖아요. 그래서 긍정적이고 또 아주 체계적이고 그런 부분들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환경에 있었던 환자들은 그러면 좀 더 극복하기가 좋죠. 근데 그런 환경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떡하라는 이야기냐. 그렇다면 본인이 노력을 해야죠. 그래서 본인이 노력을 해가지고 긍정적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. 근데 노력한다 해갖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나는 긍정적이 되고 싶은데 내 머릿속에서 내 본능이 그리 따라오질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그래요. 저 같은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네. 또 심신요법이 필요하다. 우리 저 같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사람은 이성적인 생각을 말해요.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중요시해요. 그럼 우리가 보면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들한테 긍정적으로 당신은 이래. 이 상황이 있는데 뭐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. 이러면은 당신 좋아질 수 있어. 너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보다 당신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해.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당신한테 이러이러한 치료법들이 있어. 네네. 그 다음에 당신이 버티면 요즘에 임상으로 나와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 방법을 당신한테 쓸 수가 있고 이런 방법들은 지금 예후가 몇 프로까지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. 네.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게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요 심신요법이에요.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심신요법을 좀 열심히 하라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우리 유도심상이라든지 뭐 아우토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술치료라든지 많은 것을 적용을 해봤어요. 그런데 생각보다 안 돼요. 그것은 뭐냐면 우리 환자분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네. 당장에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치료법만 찾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마라톤을 한다 생각을 안 해. 100미 달린다는 생각을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해요. 근데 암은 100미 달려갖고는 절대 안 돼요. 마라톤이에요. 장기로 뛰어야 돼요. 그러면 장기로 뛰려면은 마라톤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00미터 달리기만 하면 돼요. 그쵸. 근데 마라톤은 어때요? 가다가 체력 안 배도 해야잖아요. 그리고 막 너무 막 처음에 막 너무 오버해버리면 나중에 못 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갖고 하면 이때는 어떤 게 있냐? 심신요법이에요. 오는 거예요. 이 안에. 그래서 내가 저기까지 마라톤을 42.몇km를 뛰려면 지금부터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. 그 다음에 내 저기까지 체력을 어떻게 안배를 해야 되겠다.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가 내가 좌절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될 때는 심신요법이 우리 암 환자들한테 꼭 필요해요.
근데 우리 환자들이 아니 내가 심신요법 해봤자 해봤자 내가 머릿속에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. 근데 우리 그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면 세뇌라는 게 있어요. 세뇌. 세뇌라는 게 있잖아요. 우리가 그 미전향 장기수들 우리 네. 사상적으로 북한하고 네. 남한하고 할 때 공산주의하고 네. 사회주의하고. 근데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잖아요. 잘 살면은 당연히 우리 그 사상적으로 전부 다 이 자본주의로 좋아할 것 같은데 의외로 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예. 그게 뭐예요? 만약 그걸 알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하면 이게 세뇌거든요. 그러면 우리 환자들도 자신을 세뇌시키는 필요가 있어요. 그러면 자신을 세뇌를 시키다 보면 자신이 정말 변해.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길 수도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생기거든요. 그래서 하면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 또 한단 사람들이 있잖아요. 네. 시작을 해가지고 오래 가지를 못해. 하다가 안 되는데 하고 말아요. 근데 네. 심신요법은 단기에 효과가 안 나요. 시간이 길어요. 내가 볼 땐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세월에. 6개월 정도는 아무 생각 안 하고 해야 돼요. 네. 그래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누군가 옆에서 당신 변했어 이래야 될 수 있어요. 그때 본인이 느끼는 거거든요. 근데 당장 일주일 만에 뭔가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한 달 안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래 못 해요. 그래서 우리가 심신요법이 정말 필요하고 심신요법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6개월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그 심신요법을 하면 틀림없이 효과가 나요.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,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가서 심신요법 하는 분들 보면 딱 그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 효과 6개월에 납니다. 그럼 6개월 동안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중간에 검증을 안 해요. 네.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예요. 그때까지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많은 거고. 근데 대부분이 그때까지 가다 보면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찾는 게 네. 그 다음에 미래에 어떤 많은 좋은 치료들이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안 되면 심신요법을 그래서 내가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그런 부분들에 좀 도전을 해서 자신을 바꾸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